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27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에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낮으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지나가는 비구름 뒤로 바람이 불어들며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텐데요. 특히 내륙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한층 낮아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상 더욱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체온 관리와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라 아침 최저 기온은 정읍 10도, 여수 13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1도, 광주와 목포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공기질은 다소 아쉽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부터 11월 1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5도에서 16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과 서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대 4.0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10월의 제철 음식 전복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영양 보충에 효과적인데요. 큰 기온 변화에 의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제철 음식으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